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SNS 계정에 올라간 글이 의사와 간호사 편가르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글은 연설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이고 대통령의 순수한 격려의 뜻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는데 편가르기 논란으로 이어져서 안타깝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비판의 핵심은요.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상황에서 간호사만 응원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성명서를 낸 간호사 단체가 있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젊은 간호사회 소속 서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입니다. 사정상 인터뷰이의 이름은 따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선 젊은 간호사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젊은 간호사회는 네. 2017년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간호사와 관련 보건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마음과 생각이 젊은 간호사들의 단체입니다. 아, 예. 최근 다른 간호사 단체들과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낸 부분이 주목을 받은 건지는 몰라도 네. 간호협회 직선대 운동이나 이런 건 오랫동안 해왔고 실제로는 간호대 학생으로서 실습 개선 문제나 이런 데 반대 문제를 냈었던 전국 단위 학생들이 간호사가 돼서 아직도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간호대학생일 네. 때 모였던 분들이 간호사가 되시면서 계속 이어져 간 게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코로나19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코로나 상황이 무척 길어져서 간호사들 네. 고생이 무척 많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게 언제 끝날지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게 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끝날지만 알면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요. 좀 참을 텐데. 그래서 좀 국민들도 다 그 사정을 알아서 늘 간호사분들께 감사한 마음 다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여러 가지가 힘드실 텐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확진자를 보는 곳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보호장구를 네. 착용한 채로 최소한의 인원이 중증 환자를 보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고요. 아, 예.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라 아. 사실 이거를 환자랑 보호자에게 이해시키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아. 코로나로 의심해야 할 만한 증상은 워낙 많고 다양한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게 코로나19가 없는데 왜 격리를 해야 하냐 이러면서 비협조적인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저희 입장에선 최선인데 의료진들에게 포범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제가 가능만 하면 현장에 가서 다 막아드리고 싶은데 예, 몸이 한계라서 못해서 아유 말씀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현장이 어려움은 뭐 너무나 잘 알겠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제 SNS에 쓴 글에 대해서 간호사의 노고를 알아주심에 감사하지만 의료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의료 인력부터 확실히 지켜달라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내셨잖아요. 네. 네,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대통령님께서 올려주신 SNS 글을 보고 간호사들의 네. 고생을 알아주심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네.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겠다 하신 부분에서는 큰 위로가 되었고 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안 그래도 의료인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메시지는 분명 힘이 되었어요. 다만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 큰 사회적 이슈인 의사 파업 이전에도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은 열악했어요. 네. 가중된 업무라던가 감정노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시달리는 저희 일상이 사실 갑자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는 말에 사실 공감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아, 뭐 예. 병원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예.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계신 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다 동료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 또 가장 궁금해하셨던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의료인력부터 확실히 지켜달라는 부분에 대한 더 직접적인 답을 좀 드리자면 네네. 간호대학 입학 정원이 10년간 한 2배 이상이 늘었어요. 어허. 그럼에도 현장의 간호사는 크게 늘질 않았거든요. 네.
일단 현장에는 과반수 이상이 5년 차 이하의 간호사들이고 신규 간호사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 선생님들이 부서에 적응하도록 기다리다가 이 친구가 그 다음 역할을 해줘야 할 때쯤 현장을 떠나요. 그러면서 또 간호사란 직업을 좋아하면서도 네. 이러한 업무 환경에서는 일을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말하면서 떠나는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임상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네.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병원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표현이에요. 숙련된 간호사 확보율이 환자 안전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네. 간호사들도 사실 환자들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정말 잘 간호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사실 5년 이상의 숙련된 간호사분들이라면 정말 의료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현장을 떠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떠나시는 거죠? 일단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5.4년 정도일 거예요. 5.4년? 네네. 네. 일단은 간호사들이 한 번에 봐야 되는 환자 수 자체가 많고요. 네. 환자들이 사실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이면 그만한 환자들을 정말 온전하게 다 볼 텐데 그게 아닌 환자들을 뭐 봐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간호사들이 스스로 일하면서 자책하여야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도 실제로 일하는 시간에 그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환자들을 잘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간호사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예. 막 다른 간호사들이 이만큼 숙련돼서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태움이라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태움. 이게 다 한 가지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그 많은 부분이 숙련된 간호사가 병원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일단 숙련된 간호사들이 5.4년 평균 근무 네. 이후에 현장을 떠나시는 이유가 네. 업무가 너무 힘들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많은 환자들 앞에서 많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책감을 또 느끼시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들 파업 상황 때문에만 그렇게 심해진 것도 아니고 원래 쭉 있어 오던 고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은 이게 원인이 네.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좀 뭘까요? 왜 간호사분들이 인력 부족, 경무 또 정신적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 사이에서의 태움이라는 심각한 문제까지 빚어지는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근본적인 원인이요. 네. 일단은 사실 뭐 제가 다른 정책을 엄청 연구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한 간호사가 봐야 되는 환자 수 자체가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아하. 근데 사실 법제화된 부분도 다른 네. 나라의 그런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한 간호사당 많은 환자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몇 명이죠? 물론 일단 이게 요양병원, 병원, 정신병원마다 예, 급마다 다르겠죠? 다르긴 예, 해요. 예, 다르겠죠? 예.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 이 법제화된 거를 크게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간호 인력을 충분하게 맞추어서 뽑는 병원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제가 처음에 아예 저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라고 밝힌 이유는 네.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다니는 병원은 등급이 높은 병원이고 그나마 안전하다는 병원인데 그런 제가 일할 때도 굉장히 간호사가 조금만 더 많았으면 내가 보는 환자 수가 조금만 더 적었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인력 부족으로 집중이 되는데 네. 대통령 SNS에 있는 간호대학의 정원 확대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인력 부족의 문제를 그럼 그러한 간호
대학의 인력 확충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숙련된 간호사가 네. 일단 더 나가지 않도록 조금 더 병원 현장 안에서 이 간호사들을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왜냐하면 이미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10년간 2배 가까이가 늘어났으니까 이 대안 말고 다른 대안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아하, 예. 지금 저희 인터뷰 도중에도 제가 계속 메시지 알림음을 듣고 있거든요. 이거 업무 관련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다행입니다. 혹시 제가 또 업무 중에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네. 아, 네, 다행입니다. 다시 대통령의 SNS 논란으로 돌아가자면 앞서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네. 의도는 간호사분들을 격려하려는 순수한 그런 뜻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 글이 결과적으로는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게 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의 카드뉴스가 업로드 된 후에 의도가 네. 잘못 전달된 것 같다는 추가 기사를 봤어요. 아, 네.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고자 올리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속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충분히 힘든 상황 속에서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간호사라는 하나의 직업을 꼭 집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네. 그것만으로 되게 감사한 일인데 다분히 정치적으로 읽힐 만한 표현들이 꼭 이 시점에 들어갔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요. 아, 네. 네. 뭐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함께 쓰러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는 뭐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그 외 여러 직종들도 헌신하고 있기도 한데 그렇죠. 이 표현의 어다르고 아다른 부분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다른 직업군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네. 지금 뭐 인터뷰 들으면서 많은 이제 격려 응원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4930님께서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 현장 간호사분들 너무 고생하고 계신 건 사실이죠. 그것부터 생각합시다. 다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응원합니다. 이런 이제 문자들 많으니까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현장 우리 의료 인력 전체에 대해서 이번 뭐 파업 논란과는 별개로 언제나 국민들은 덕분에 챌린지 마음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는 네. 계속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힘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